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갱TV의 깽! 반갑습니다. 깽안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누가 뭐래도 국민 핵감! 임포수님이 뭐라 그래도 이건 국민 핵감이 맞습니다. 이게 있나요? 없어. 저희가 대광어를 잡으러 갈 건데 회원의 회원으로 가는 건 아니죠? 회원의회는 또 오늘도 얘기하더라. 그래요? 자, 진짜 저희가 대광어를 잡으러 갈 겁니다. 대광어가 지금 고성군 앞바다에 다수가 붙었다고 하죠. 그렇지. 그냥 하면은 밋밋하니까 낚시 대결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크기로 제일 큰 걸로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 있을 필요 없고. 네, 무조건 광어만이에요 오늘은. 어, 광어만. 네, 광어만. 아, 다 거기는 안 됩니다.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 금전적으로 말고 소원 들어주기. 소원 너무 센. 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형 노란색으로 뭐 염색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요? 그래 가능. 어, 빨간색 염색했네. 아, 가능하잖아. 안 돼, 안 돼. 머리 빠져서 안 돼. 아니, 그럼 머리 브릿지, 브릿지. 질 경우. 이런 데 브릿지는 괜찮잖아. 보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캥거루부터 대광어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 후! 자, 캥거루 여러분, 깽보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이거 새 거나? 뭐지? 오, 야, 야 좋다. 야, 이 깽보트. 야, 기가 막히다. 엄청 빠른다. 엄청 속도가 엄청나죠? 와, 물에서 날라다닙니다. 자, 캥거루는 멀미를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안에 이렇게 룸이 있습니다. 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낚싯대 뭐 구명조끼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저 안에는 이불이. 어, 이불이 왜 있지? 이불이랑 화장지가 왜 있지? 이불이랑 그 물티슈랑 화장지 왜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진항으로 가죠? 거진부터 내려와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공연진항을 나가서 거진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엔진이라 좋다. 200마력. 오, 200마력이다. 200마력. 아, 형 좋다, 형. 휘발유 배 타니까 좋다. 조용한 게 뭐야. 자, 캥거루분 채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를 잡기 위해서는 쇼크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쇼크리더 5호고요. 1온스 바늘 들어갔고 웜 이렇게 들어가면은 광어를 기가 막히게 꼬시는 거겠죠. 오늘은 해운 해변이 아닌 거진 해변서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광어 다운샷이란 낚시는 바닥을 찍어서 사사사살 긁어주면 광어가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덥석하고 물게 되는 거겠죠.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사사사살 이렇게 해서 사사사살 당겨주면 광어가 덥석하고 물게 됩니다. 그때 챔질을 냈다 하면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연 누가 먼저 잡게 될지, 소원은 누가 들어주게 될지. 형 뭐 할 거야 이금은? 에? 뭐 간단한 거 얘기해봐. 아, 얘기 안 해줘. 논에 갈게, 논에. 레스리가 딴 거예요. 유지가 뜬채. 뜬채. 아, 필요 없어. 이거 아니야. 코코코코.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안 크다. 오. 뜬채 필요 없죠? 뜬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 꼬라지가 또 바뀌었어. 어, 광어 사이즈 좋죠? 자, 대광어는 아니지만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바로 나오냐? 오늘 어차피 크게 잡은 데는. 얼마 잡으면 뭐 하니? 네. 한 마리 잡으면 돼. 이 정도 깨끗인데? 이 정도 세 번 때리면 되지. 네. 아니, 깨끗해, 이 정도면. 대가리 한 10분 막아볼래, 오늘? 눕도록에? 아, 그냥 나 돌아요. 내 거 아, 여기 잘라야 돼, 여기 잘라야 돼. 표시, 이쪽이. 그분 가죠? 이 정도 딱, 일단. 일단은 그냥 나 돌아, 와. 우기기 전공이었는데. 형, 소음 뭐 할 거냐고. 똥통에 대가리 박을 수 있어. 아, 그런 건 안 돼, 너무. 그런 건 안 되고. 알아도 그런 건 안 하지. 네. 아, 지금 생각해, 지금. 아니, 안 돼, 얘기는 해주면 안 돼. 커피 한 잔 빨리 마시기? 아니, 그럼 안 마시지. 재미없잖아, 그럼. 아, 빨리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캥거루분 비상사태입니다. 덜컥 해야 되는데. 아. 자, 캥거루 이게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아주 뭐 고단수에 그런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은 낚시입니다, 요게. 자, 고수분들이랑 같이 나가면 고수분들이 훨씬 잘 잡는 그런 낚시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엄청 크다. 와. 오. 아, 내가 액션이 부족해. 와. 오, 이거 봐, 이거 봐. 와, 와, 이거. 아, 이거 깨끗났다, 이거. 아. 와, 이거 깨끗다, 진짜. 에이, 크진 않아, 이 정도. 아니,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자, 몰라, 뭐. 오, 깨끗해. 아, 큰일 났다, 야.
와! 야, 큰일 났다, 야. 야, 이거 시간 아까워도 끝내? 네. 야, 이 캐스팅 무적이다. 이거 스킬 무적인데, 스킬? 동풍이 머리 박을. 아, 깨끗하다, 야. 아, 그러잖아. 못 잡아서 큰일 났다. 못 잡아. 에이, 잡아. 한 마리 못 잡아. 한 마리 있어. 이거는 큰 거 못 잡아. 큰일 났다. 아, 그거 나 돌아 자르지 말고요. 확실하게 해야 돼, 할 거는. 와, 그럼 빨리! 빨리! 눈치! 안 와, 고기 안 와, 형! 아니, 나와, 나와, 나와. 아, 걸린 거 같아. 아니, 나와, 나와. 아, 나, 형. 걸렸네. 문어 잡았니? 아, 걸렸구먼, 뭐. 난리네. 난리네. 아, 오늘. 머리 박겠다, 진짜. 물물이 10만 들어가니까. 또 났다가 또 물었어. 와, 사람이야! 콜롬비아! 이건 별로 안 커요. 이거 뭔가 붙여줘. 아니, 붙여줄 정도야. 오. 빨리 파이다, 빨리 파. 오, 빨리 파이다, 빨리 파. 와, 제일 커. 와. 와, 이거. 와, 제일 크다, 제일 커, 이거. 제일 크다, 와. 루피님 인정? 인정, 인정. 와. 이긴 풀풀의 평당?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건 못 이기겠다, 형 씨가. 와. 고기 누가 하긴 했을까, 일단은. 집중, 집중. 아, 고기는 아까 하긴 했어. 이놈을 잘라놓지 마봐. BGM 이거 틀어주세요. 나윤권의 나였으면. 벌칙 준비해야 되겠다. 난 못 잡겠다, 이거. 임명, 이게 어려운 낚시잖아. 어렵지. 사수네, 사수. 아, 나 진짜. 오, 이게, 이게, 이게 봐봐, 이게. 이게, 이게 밑걸림이 아니라 봐봐, 이거. 큰다니까, 나. 오, 야,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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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이거. 오, 와서 이쁘네. 조심해. 와! 어디서 하지, 이거? 진짜 높아. 들어갑시다. 뭔 낚시인지 안 해야 되지, 들어갑시다, 이제. 아, 아, 우물에 빠뜨 뭐, 논에 뭐, 냉개 베개든, 깽카 타고 뭐, 논에 들어가든 뭐. 안 돼, 안 돼, 깽카. 내가 실력이 안 돼도 못 잡는 거 뭐, 아.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잡아온 대광어, 회, 그 다음에 맑은. 낡은탕으로 먹어줘. 미역. 미역질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육자 되죠? 되게 육자 됐고요. 네. 어, 육자 돼. 육자 됩니다. 육자. 육자 대광어. 이분은 요즘 살밥이 어떻네요, 대광어가? 좋아, 이제 양미리 먹어서. 살이 좋아. 뺄 때는 피 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피를 잘 빼주죠. 예, 예. 자, 광어 회를 뜰 줄 아시면은 모든 회를 다 뜰 수 있습니다. 자, 살밥이 어떤지. 오. 깨끗해. 네. 자, 한번 찔러 주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살 어떻습니까, 이분들? 자, 자, 살이 예, 네. 깨끗한 거 깨끗한데 살밥이 엄청 좋네. 자, 그러면 자연산 광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광어만 넣었는데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 거고요. 풀이 맞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오늘은 대광어 해죠. 윤기가 자르르 엄청납니다. 이게 지느러미 쌀, 제일 좋아하는 지느러미 쌀이고요. 대광어 전입니다. 전, 이 옆쪽은 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광어를 낚시로 잡았는지 뭐 그물로 잡았는지 저는 뭐 큰 신경은 안 씁니다. 자, 대광어 회, 캥거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그물로 잡은 건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낚시 잡았는지는. 예. 어떻게 손맛이 모르지. 아무것도. 어, 전혀 모른다. 이게 뭐 힘이 센지 어, 미꾸라진지 뭐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 아, 술 맛이 있어. 와, 왜 이렇게 찰지냐? 와, 근데 맛있다. 맛있어. 맛있네. 야, 오늘 용 썼다, 용 썼어. 한 마리 잡으려고 용 썼다, 진짜. 이분은 요거는 뭔가?
오늘 롬피디님 촬영하라 고생해갖고 네. 특별 광어전 네. 어전. 자 오늘 배에서 롬피디님이 쓰러졌죠. 그렇지. 네, 네가 못 잡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거 끝까지 잡으려고. 아니 이게 어려운데 그럼. 이게 나도 할 말이. 아니 그렇게 못 잡나? 아 이게 어려워. 대강원 낚시는 롬피디님 하나 줘. 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자 롬피디님 오늘 고생했어요. 아, 요거는 애들 간식으로는 그거 맞기지. 더가 없다 이거는. 그렇지. 영양한식. 네. 애들 회도 안 좋아하니까. 아 이거 케첩 넣어도 맛있겠다 형. 케첩 넣어도. 네, 케첩 넣어도 맛있고 타르타르 소스 넣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너무 담백하고 계란 옷으로 입혔기 때문에 맛있다는 거. 이거 어디 팔아? 안 팔아. 이모들 이 대강어 낚시는 아까 방파제 쪽에도 낚시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마리씩 한 서너 마리씩 잡아. 예. 자, 갱고러분들 이번 주에 대강어 5자 6자들이 막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촬영일 기준 어제는 막 나왔다는 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출조를 했는데 혼자 나오면 예. 오후에 나와서 낚시 열심히 하면 두세 마리는 잡아가니까. 대강어를. 예. 방바지에서도 잡는 걸 난 배 타고 인터넷에서 약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다운샷으로 그냥 끌었는데 안 물더라고요. 저는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건 실력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많이 봐야 돼. 유튜브 네. 많이 보면 돼. 술이 뭐 술술 들어가지. 아, 근데 이거 말고 대병 있나요? 빨간 거? 와 진짜 형이 이제 처음에는 잡았잖아요. 한 마리는 괜찮지 두 마리까지. 저 정도는 괜찮겠더라. 또 끌어올렸어. 더 큰 게 나왔어. 저 정도까지는 어떻게 역전되겠더라. 세 번째 끌어올리는데 이 육자 이상이 나오니까 아 됐어? 뭐 논에 수영을 해야 되나 우물에 빠져야 되나. 와 미치겠더라 진짜. 그 다음부터는 우주 헤어 갈래? 진짜 많아 아까 그게. 어제 활성도가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오늘은 별로 안 좋았어. 네 이상입니다. 아 이렇게 한다. 지느러미 한번 먹어보죠. 고소하다. 지느러미가 좋아. 요거 좀 요거 요거를 와 이게 근데 기름층이 와. 완전도 양식처럼 많지 않아. 네. 딱 좋아. 이 알라리 기름층이 터지는 고소하니 루어 낚시는 액션 액션. 예 실력이 아닌가. 손목에 예. 스냅 알죠. 너무 잘해야 되고 고마해. 고마해 형. 오늘 벌칙은 뭘 하려고 나. 자 갱고러분 대광어 맑은탕입니다. 이게 해녀 해남들이 직접 따서 건조기나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죠. 햇빛에 말린 햇빛. 그렇죠. 이건 진짜 좋은 미역입니다. 미역만 넣고 끓여도 맛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와, 이건 사골이다, 완전. 진짜. 예. 이건 보약이 아프다. 예. 국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예. 냉면집 가면 장국 주는 거 있지? 예. 그 맛이 나. 예, 그러니까요. 미역이랑 광어만 들어간 거나? 들깨가루 좀 넣고. 아무런 조미료 안 넣고? 넣지. 그런 항상 아, 나한테 있잖니. 다시. 아, 내가 아까 봤는데 혹시나 이제. 아이 그럼 우리 맛있게 우리는. 이건 다시다나. 자 임포스님 제가 확실하게 진 거는 인정을 합니다. 얘도 안 와 오늘. 예. 그냥 냈다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임포스님은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1번. 예. 우물물 5분. 2번. 네. 논에서 헤엄치기. 네. 땅 짓고 헤엄치기 알지? 네. 네. 3번은 이제 깽구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줘갖고. 기가 막힌 더 재밌는 벌칙이 있으면 깽구러분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니, 저희가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내가 하고 셋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다음 영상에 보시면 됩니다. 아, 고생 이제 채택을. 재밌는 게 기발하게 나오면 내가 또 네. 1, 2번 가고 네. 3번 가는 거야, 그냥. 네. 그 대신 뭐,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비호감적인 건 안 되고요. 아, 1, 2번에 제가. 네. 간단한 뭐, 저, 소주 크러스로 한 잔 정도는 내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2번 하지, 1번. 그건 안 하지, 3번 안 하지. 알겠습니다. 갱구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구 여러분 저희가 오늘 대광어 잡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다섯까지 예, 예. 괜찮아. 예. 광어 많이 들어왔어. 임포스님! 리얼크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알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만 못 잡았지 방파제에서도. 아니 저만에 니만 못 잡았지. 그러니까 나만 못 잡았다고. 나만 못.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잡냐 나는.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그래도 한 마리 잡히겠지. 지구를 두 번 잡았고 뭐 쌓인 게 막. 좀... 아니 없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못 잡지. 또 걸렸어. 어디 이렇게 걸리냐. 아 나 진짜? 운전만 해줄게. 운전만. 2kg짜리 잡으라? 나는 안 해도 되나 들어. 나는 낚시 소질 없는 거 같아. 아니야 형 이거 낚시 잘하는데. 아니 왜 그러면은 똑같이 해서 안 잡히는 리가 없어. 이거는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거지.